자, F4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걸어다니는 조각미남 김현중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바람 남자에서 윤지를 역할을 맡은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교통사 부모님을 잃고 또 대통령 할아버지를 등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폐증을 앓고 이제 장기라는 사람을 만나서 점차 마음을 열고 또 서영이라는 곡 중에 한채영 씨를 좋아하고 그분의 사랑을 좀 애매하게 엮어가는 그런 조금 알 수 없는 역인 것 같아요. F4 멤버 중 가장 부드럽지만 내면에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는 윤지우. 현중 씨 멋진 연기 기대할게요. 현중 씨가 맡은 역할은 일본 꽃보다 남자에서 오브리 슈미, 대만 꽃보다 남자에서 주윤민이 맡아 탑스타 반열에 오르게 됐었죠. 시신 드라마 캐스팅이 되기 전에 만화책도 읽어보고 드라마를 일본판으로 보고 대만판으로 보고 그동안 즐겨보고 있었는데 이런 대작 드라마에 중요한 역할도 캐스팅돼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한자리에 모두 모인 꽃보다 남자 주인공들 또래 배우들이 모여서인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특히 멋진 남자들 속에 쌓인 구혜선 씨, 아마도 지금 많은 여성 팬들의 눈총 세례를 받을 것 같네요. 하나 둘. 진짜 아시아에서 주연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드디어 한국판으로 방영되려고 합니다. 지금 촬영이 열중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할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드라마보다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오늘 12월 방송을 앞두고 열심히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F4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볼게요. 꽃보다 남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